지난 2일 전남 드래곤즈와 경기를 치른 FC안양. 전반 33분 조나탄 선수의 골로 경기 내내 앞섰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만 챙긴 안양은 앞선 경기에서 승리한 김천 상무와 승점 8점 차로 더 벌어졌습니다. 리그 1위 탈환을 위해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를 놓친 안양은 앞으로 김천 상무와 서울 이랜드, 대전, 부천과의 4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안양이 리그 1위를 차지해 1부 리그로 자동 승격하기 위해선 남은 4경기에 4화를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오는 9일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리그 1위 김천 상무와의 경기는 반드시 이겨 승점 차를 5점으로 줄이는 게 첫 번째 숙제입니다. 안양은 이번 경기에서 김천 상무를 반드시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골키퍼를 포함한 주력 선수 4명이 국가대표로 차출되면서 김천 상무의 전력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두 팀은 올 시즌 3번을 맞붙었는데 1승 2무로 안양이 우세합니다. 반면 김천 상무는 최소한 무승부로 승점 1점만 얻더라도 리그 1위를 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나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쫓는 안양과 쫓기는 김천 상무의 두 팀 간 리그 4차전 경기.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날 경기는 SK 브로드밴드 케이블 채널 1번에서 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생중계됩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